조금만 뛰어도 힘들고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피곤하신가요? 나름 체력을 키우겠다고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셨는데 여전히 저질 체력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예 운동할 힘도 없으신가요? 제가 이 모든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체력을 키우겠다고 약도 먹어보고 헬스장에서 살아도 보고 꾸준히 조깅도 해보았죠. 그러나 개선되는 듯 하다가도 자꾸 원래 체력 상태로 돌아가거나 더 나빠질 때도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체력을 위한 운동이나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못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어떤 체력이 약해졌는지 먼저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위가 아파도 체해서 아플 때와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아플 때 처방이 달라지겠죠? 신기하게도 질병 치료가 아닌 체력을 키우는 다른 영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체력이 약해졌는지 궁금하시겠죠? 체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 체력과 정신적 체력으로 나뉩니다. 이 큰 두 분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흔히 체력이 약해지면 조깅을 더해라, 근력 운동을 더해라 라는 식으로 운동을 더해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신적 체력이 약해진 경우에는 운동의 비중보다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이 체력을 키우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신적 체력이 뭘까요? 정신적 체력은 크게 감정적 체력, 인지적 체력, 사회적 체력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감정적 체력은 부정적인 감정을 견디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너무 슬프다, 화난다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 내가 주인이고 내가 관리한다 하며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죠. 두 번째, 인지적 체력은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머리 회전 능력인데 복잡한 문제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체력이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체력은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상황을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며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는 사회생활의 필수템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물리적 체력은 무엇일까요? 물리적 체력은 6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력입니다. 근력은 근육이 무게를 견디고 움직이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웨이트 트레이닝, 철봉 등의 근육 강화 운동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발력인데 폭발력은 빠르게, 더 빠르게 외치는 근육의 능력입니다. 스프린트, 점프, 복합동작 운동 등으로 근육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지구력입니다. 좀 더 버텨보자 라고 근육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그 힘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플랭크나 유산소 운동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력입니다. 체력은 단순히 근육의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기능과 근육의 산소 공급 능력까지 아울러 얘기합니다. 마라톤,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으로 내 몸이 산소 파티 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유연성입니다. 신체 유연성은 관절과 근육이 나 좀 더 움직일 수 있어 하며 유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으로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균형감입니다. 이는 어디서나 몸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균형감은 보드 위에서 균형잡기, 스쿼트, 스위스볼 등 이러한 운동으로 증진시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력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따라 향상시키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이 어떤 체력이 약해졌던 건지 좀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근육만 키우면 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 정신적 건강을 위해 이러이러한 관리를 해야 해! 하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력 증진이 필요한지 댓글로 남겨봅시다. 이어지는 체력 시리즈에서는 왜 내 체력이 이렇게 약해졌지의 이유와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하며 건강을 지키십시다.